이렇다 13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 청취자분들이 아실 텐데 네. 예, 오늘 유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1년 만에 다시 네. 다루게 되는 주제인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8월에 했더라고요. 제 105회 때 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 세월 빠르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간에 미중 갈등은 더 심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최근에 이제 이것도 벌써 두 달이 흘렀네요. 그 5월 달에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의 그 행정 명령에 따라서 화웨이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화웨이. 그 중국 첨단 기업인 화웨이와 그 계열사의 미국 거래를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세계 두 번째 스마트폰 기업인데요. 이제 그 기업과 계열사들은 미국으로 수출도 할 수 없고 미국으로부터 부품도 살 수 없게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게 하고 또 한국에도 여기에 동참하라라고 했었죠. 한국 그렇죠. 그 주민이 대상하여. 그런데 네. 네. 이제까지 한국 언론들은 미중 갈등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렇게 불러왔지 않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를 미국이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리고 관련 무역 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극적으로 저러다가 타협할 거다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관세 장벽이나 비관세 장벽 만들고 환율 조정 같은 거 하면 대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네. 하웨이 조치는. 이게 완전히 패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세계적인 가치 사슬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가치 사슬이요? 예, 가치 사슬. 사슬. 아, 가치의 사슬. 예, 예.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공급 생산 체계인 거죠. 거기서 중국을 배제해서 중국의 경제적이고 그 기술적인 발전을 가로막겠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이 조치에 대해서 중국은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태가 새로운 냉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수 서방 언론들은 네. 몇 년 전부터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중 갈등으로 국제 질서가 새로운 냉전으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아, 이 참 주제가 어떤 주제를 얘기할 거냐 하니까 그 설명만 한참 이 그러니까요. 아, 이게 간단치 아, 않고 예, 네. 또 최근에 저희 청취자분들도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긴 할 텐데 아 우리가 이렇게 큰 주제를 다뤄본 건 오랜만인 것 네. 같아요. 네. 아, 이게 세계사적인 주제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처럼 세계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새로운 냉전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아, 정말 그쵸. 이게 어떻게 될지. 소련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냉전은 사실 냉전이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 네. 국제 질서에 사실 엄청난 변동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냉전이 온다면. 네. 그래서 이제 서방 언론들은 이걸 갖고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말을 많이 해왔어요. 이것과 관련된 용어인데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패권을 두고 막 싸웠잖아요. 네. 그리스 도시 국가 전체에 패권을 놓고 이런 것처럼 패권국과 신흥국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경향 이런 것을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실제로 뭐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은 역사가거든요. 네네.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을 다뤘던 펠로폰 네소스 전쟁 옛날 세계사 책에 나왔던 그걸 쓴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투키디데스의 네. 함정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은 미국 하버드대의 정치학자인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1500년 이후에 신흥강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는 사례가 이 사람이 계산해보니까 네. 총 15번이 있었답니다. 아. 네, 1500년 이후 네. 한 600년 정도 되겠죠. 이 중 15번 중에서 네. 11번이 전쟁으로 이어졌다. 계산도 참 짝짝한 거죠. 네. 그리고 그는 지금의 미국과 중국 관계가 네. 이 11번과 같은 상황이다.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의해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란 말이 아주 널리 퍼지게 됐더라고요. 불길해. 아주 불길하죠. 너무 불길해요. 네. 그리고 또 역사적 사례를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또 귀가 솔깃해지기도 하고요. 네. 아 근데 미중 관계가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 간의 관계라는 점만 가지고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국제 질서가 크게 동요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냉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됐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부터의 국제질서를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부릅니다. 리버럴. 예,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하죠. 이제 이 국제질서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국가 간의 관계가 다수 나라가 참가해서 만든 국제적인 규칙에 의해서 조율되는 질서라는 뜻이거든요. 아,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예, 다수. 네. 이게 다자주의죠. 네. 그러니까 현재의 자유무역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참가해서 만든 WTO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일본이 한국을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한 것이 현재의 국제질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는 국가 무역 문제는 협정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민간 기업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해버리면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스스로 크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국제질서 규칙은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미국이 스스로 그 질서를 부정하는 건지. 예, 그러려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네.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대해서 좀 추가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은 보통 자기가 주도하는 것에 멋진 이름을 붙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결국 말이 자유주의적이란 네. 말이 붙어있지만 사실상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해서 자유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세계 질서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미국의 자유주의적 사상이 관철되는 세계 국제 질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국제 정치에는 크게 두 개의 이론적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유주의 전통이고 네. 이제 아까 말했듯이 국가 간의 관계를 자유주의적 규범에 입각한 규칙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전통은 이제 현실주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란 건 원래 서로 조절할 수 있는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없다. 네네.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다. 결국 힘의 원리만이 작용하고 네네. 각 국가의 이해관계만이 작용한다고 보는 게 현실주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여기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국제관계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힘의 균형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국제조정 질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통이 있는 건데 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란 건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 되다 보니 네. 미국이 자신의 원리와 이데올로기와 규범으로 세계를 관철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구축한 질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미국이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질서일 예, 뿐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그렇죠. 다른 표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스스로 그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목표하고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만들었냐? 네. 지한테 좋으니까.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자기가 일대 패권국이 되면서 자유주의 네. 국제질서에서 WTO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제일 큰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한 25년 정도 흘러보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좀 불리하네? 내가 만든 규칙인데 나한테 안 좋네? 확 깨버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사실 네. 그동안 기존 질서 속에서 네. 미국의 국력은 쇠락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네. 근데 중국은 예상과 달리 크게 도약을 해서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단일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트들이 자유주의는 보편적인 것이다. 미국의 엘리트들이. 네. 그래서 세계를 했다가 불리하니까 네.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쫄긴 쫄았나 봐요. 그렇죠. 위기의식이 예. 아주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가가 나서서 민간 네. 기업의 무역을 중단시키는 게 이게 황당하잖아요. 이게. 황당하죠. 여기에 자유주의 그러면 뭐야 이게 지금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공산당이야? 말도 안 돼. 전부 공산당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굉장히 컸잖아요. 네네. 얼마나 컸는가 하면 우리가 통계 수치로 보면 느낌이 팍팍 올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1978년도에 이제 대표적인 개방 정책을 막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년에 걸쳐서 고성장을 했잖아요. 중국이 이제 WTO에 언제 가입했냐면 2001년에 가입했어요. 네. 2001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2001년 기준에서 볼 때 미국 경제 규모의 12.7%였어요. 중국이 인구가 많지만 매우 적었죠. 미국에 비하면 규모가. 근데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된 게 2016년 말 아닙니까? 이때는 중국 경제가 이미 미국의 60.0%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3배 이상 성장한 거죠. 그러네요. 몇 년이에요? 15년 만에. 와.
그러니까 2018년 기준을 하면 2년에 또 올랐죠? 65%를 통과했어. 65.4%.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땐 15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걸 좀 비교해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네. 그러니까 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까지 15년 동안을 볼 때 미국 경제는 1.8배 성장했대요. 네네. 중국 경제는 8.3배 성장을 했다 이거죠. 근데 네. 사실상 어느 궤도에 오르면은 그렇죠. 성장률이 당연하죠. 좀, 예, 예. 낮아지는 건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쫓아와도 너무 빨리 쫓아. 너무 빨리 그러니까 쫓아. 위기 예. 위기를 예. 느꼈구나. 예. 3.5회 정도면 그냥 또 넘어가겠는데. 그렇죠. 네. 8.3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게 미국은 그러니까 1885년 이래 이후 미국보다 국민총생산 GDP가 더 큰 경제자를 대면한 적이 없고 네. 소련이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도 미국의 40%에 불과했다. 65% 강자가 지금 등장한 거죠. 네네. 그다음 또 미국이 가장 또 중요시하는 게 국방비 아니겠습니까? 국방은 네. 사실상 이해관계의 맞은 첨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방비 면에서도 추격이 놀랍다는 거죠. 2001년 시점에서 국방비 지출은 미국의 8.9%였는데 15년이 지난 2016년에는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의 36%에 따라온 거죠. 물론 15년 뭐 만에 엄청나네요. 네, 물론 경제 규모보다 좀 작지만 네네. 미국에서는 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거죠. 네네. 미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유럽이라는 구역, 중동이라는 구역, 동아시아 구역 이 세 구역을 나눠서 군사력 작전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네네네. 관리하기도 힘들기도 할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은 이제 유럽하고 중동까지 아직 미치지 않거든요.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그래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정도는 미국하고 충분히 겨룰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최근에 무슨 뭐 위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무슨 군도를 둘러싼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규칙을 만들면은 만든 사람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미국은 어리석게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규칙을 만든 걸까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 지금 멘붕이 온 건데요. 네네. 그게 제가 좀 오늘 강조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 유리한 줄 알았다 이거지. 유리한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었던 거지. 이제 와서 미국 과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소련이 망하고 네.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했을 때 완전히 승리주의에 도취돼버렸어요. 그랬었죠 진짜 그때. 그래서 자유주의와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과신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엘리트들의 마음에는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국가주도 경제가 경쟁적 시장이 없으니까 엄격한 규율이 없기 때문에 지 맘대로 운영할 텐데 그리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도 살아나지 않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잘 늘리겠냐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한 거죠. 산업이 고도화되면 결국 비효율이 심화돼서 공산당이 망하거나 아니면 경쟁 상대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겠죠. 이런 자유시장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제 번영을 위해서는 자유시장 체제로 전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안 하면 망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서구 엘리트들의 이제 경제적 자유화와 이에 따른 이제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서구적인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중국을 대할 때 우선 중국을 세계 시장으로 통합을 하자. 그래서 세계 경쟁에 노출을 시키면 중국이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유 부분을 사유화하고 국가의 경제 통제를 완화해서 경제적 자유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화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게 중국이 서구식 경제와 정치로 수렴을 하면 그런 제도는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훨씬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거죠. 하위 파트너로 굴릴 수 있다고 본 거죠. 되게 자만했네요. 근데 중국은 경제 자유화도 하지 않았는데 경제 성장도 해버리고 경제 성장은 되었는데 미국이 바라는 정치적 민주화도 안 이루어지고 공산당 체제 그대로고 그래서 자유주의와 자유시장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했던 애초의 신념이 무너져버린 거죠. 15년 그렇죠. 만에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90년대 초에 보면 뭐 역사의 정원 그런 후쿠시마 그렇죠. 이런 책들로 나왔잖아요. 그거 정말 우리가 이겼다 역사를 증명했다. 이제 더 이상의 그런 건 없다. 이런 정말 희열에 들뜬 글들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 그런 글 얘기하면 미친놈 취급받을 거야. 이거 관련돼서 자주 인용되는 글이 있는데요. 98년도에 뉴욕타임스의 유명한 컬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만이 쓴 컬럼이 있어요. 이런 어떤 희열이 많이 이제 관계된 그런 건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곧 둔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 못했으니까 공산당 지배라든가 네네. 자유시장의 문제라든가 9억의 도시민들이 네.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 네. 서로 대화하게 될 것이고 네. 그로 인해서 중국은 보다 열린 사회가 되어 보다 정당성 있는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보다 정당성 있는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이 말은 공산당이 망할 것이다. 이 말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시진핑 체제는 더 굳건해졌잖아. 어떻게 보면 네. 이것을 보면 냉전 종식이고 미군들이 얼마나 자신의 체제에 자신감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체제 경쟁에서 져버린 셈이네요? 부분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에서는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게 된 거, 되어버린 거죠. 그렇지. 그래서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 자체는 그래 뭐 후발국이니까 성장 빨리 할 수 있지.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신뢰하진 자유시장 체제가 또 자기들은 2008년도에 위기도 겪었지 않습니까? 중국보다 경제적 면에서 효과가 덜하다는 게 증명되니까 이제 혼돈을 빚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좀 황당한 게요. 네. 중국이 국가 주도로 이제 경제적 성장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꼭 망할 거라고 너무 확신한 게 조금 황당한 것일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역사를 조금만 검토해 보면 그렇게 성장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한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국이죠. 한국의 박정희 체제나 중국의 공산당 체제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러네. 네. 권위주의적 억압주의 체제로 국가 주도한 경제 성장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나라인 대만. 대만은 40몇 년 동안 계엄령이었거든요. 맞죠. 네. 정계성도 네.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네. 자민당 네. 일당 독재 체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중국의 이 부당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도 있고요. 뭐 수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라든가, 네네. 뭐 국내외 기업에 대한 뭐 규제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든가, 네네. 지식재산권에서 훔쳐간다든가. 네네. 우리 옛날에 라면 같은 얘기도 나오잖아요. 일본의 라면을 어떻게 해서 한국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거거든요. 네, 다 봤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거하고 뭐 중국이 뭐가 다를까. 그래서 야, 대만하고 일본과 한국도 성공했으면 중국도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네. 승리에 도취된 게 맞네. 한번 좀 차분히 검토해 봤으면은 네. 이거 좀 맞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었을 그리고 텐데. 그리고 서구 국가 내에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유 중심의 지시적 계획 경제로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두골 체제 그런 거죠. 사실. 예.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국유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그리 비자본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비서구적인 현상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1980년대 이전에는 국유 산업은 적었지만 경제가 완전히 자유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갔던 것은 아니거든요. 좀 생각해보면 네.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 이런 나라는 미국이 확실히 지원했기 때문에 좀 성공했다. 네, 네. 유럽도 뉴딜로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성공했으니까 중국은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네.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지원 없이 클 수 네. 있어? 뭐 이런 맞아,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신자유주의 적세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데올로기죠. 냉전이 딱 종식됐을 그 시기가 우리가 이제 그 신자유주의 때 많이 논의했듯이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이념으로 서구 전역에 확산되었을 때거든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자유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냉전이 붕괴했을 당시에는 자유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서구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념이 더욱 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지나친 시장주의가 미국 경제 부진을 낳았다면 미국 내부적으로는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해법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냉전으로 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저는 잘 모르지만 냉전으로 가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국가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냉전으로 갈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발언을 보면 그들의 태도가 상당히 강경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중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이제 미 국무부의 어떤 팀이 있어요. 이 팀의 그 국장이 키론 스키너라는 이제 여자분인데 네. 2019년 4월에 워싱턴에서 이제 안보 포럼이 열렸을 때 중국과의 갈등을 백인 그러니까 코카서스인이 아닌
경쟁자와의 문명 충돌로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되게 오버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어보면 더 황당한데요. 소련과의 경쟁은 서구 가정 내의 싸움이었고 칼 마르크스의 사상도 서구 정치 이념에서 나왔지만 중국 정권은 서구 철학과 역사의 자손이 아니지 않느냐. 아, 아이고. 정말로 중국과의 경쟁은 다른 문명과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좀 인종주의적이잖아요. 인종주의적이기도 하고 막 아,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아가지고 다른 네네. 칼럼들이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비효율의 전형이라고 규정한 국가 주도 경제가 자신들을 압도하자 그 이유를 이거는 문명이 달라서 그렇다. 문명 충돌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합리화하는 거죠. 아니 중국 정책을 수립하는 그 중책을 맡은 관료가 이런 인종주의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 하긴 18년 10월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미국의 부통령이 펜스죠. 펜스. 펜스가 아니고 펜스인데. 대중국 선전포고라고 할 만한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죠. 이 연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과의 냉전 도래를 알렸던 그 윈스턴 처칠 수상의 연설, 뭐 아이언 커튼이라는 유명한 철의 장막이란 말을 했던 그 연설이 있죠. 네, 그 연설에 비견될 만한 연설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용이 뭔가 하면 펜스가 이제 관사라든가 환율 조작,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나 지적 재산의 절도와 같은 공정한 자유무역과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을 중국이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첨단 분야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미국 경제의 주춧돌인 지적 재산권을 타취하는 해적과도 같은 약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단순한 무역 제재 해소가 우리가 목표가 아니다. 이러한 약탈적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서 우린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스는 이건 경제 분야만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미국을 서태평양으로부터 내쫓고 미국이 동맹국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지역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포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비전 실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사모아에 이를 때까지 지역 전체로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들과 사이에 강구한 연대를 우리는 쌓겠다. 니네들이 서태평양을 먹겠다고 해? 우리 그러면 사모아부터 인도까지 우리는 다 먹을 테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런 그렇죠. 강력한 얘기란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딱 쪼개가지고 편먹자 이러는 것 같은데 니들 아시아에서도 니들은 패권을 못 잡아. 아하.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 이 강구한 연대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강경하게 들리는데요. 한국, 일본 뭐부터 해서 쫙 뭐가 나는 거죠. 아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존의 주류 정치권이 이렇게 배격하는 예외적인 집단이잖아요. 흔히 포퓰리스트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러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때 민주당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중국 정책은 다시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트럼프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국 정책만은 양당적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민주당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얼마 전에 포린 어페어스라는 이제 잡지를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드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경향은 하나의 합의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건 포퓰리스트건 보수주의자들이든 중동과 유럽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두 가지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 미국은 권위주의적이고 중상주의적이고 공격적인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제 무대이다. 이제 아까 이제 둘러치겠다고 했는데 인도부터 말이죠. 인도부터 사모아까지. 이제 이런 합의가 아직 완전한 국가 안보적 정책으로까지는 구현되지 않았지만 거의 그것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이제 자유주의자들, 또 민주당 주류들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근데 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 질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했지. 우리 미국이 주도해왔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대결은 불가피하다는 게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럼 저 또 질문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과거 미소냉전은 분명 이데올로기 대립이었잖아요. 계획경제를 표방하는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대립이라는 건 누구나 네. 다 알고 있고. 네, 강조했죠. 그런 네. 그래서 각 진영이 자신들의 이념이 우월하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데올로기를 확산하고자 했는데 현재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렇지만 사실상 누구도 다 그거 자본주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엄청난 자본주의죠. 네. 네. 그 중국이 미국과 이데올로기 경쟁을 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데올로기 대립이 크게 작용했던 과거의 냉전과는 좀 다른 형태 아닐까요? 물론 과거의 냉전과는 여러 면에서 이제 양상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일단 원론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대립이든 그 대립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 대립을 동반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먼저 드릴 수가 맞습니다. 있고요. 자한당도 이데올로기인데요. 심지어 뭐 뭐가 없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미국의 학자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을 때부터 자유주의적 이념을 보존하면서도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적 구도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민주적인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인 혹은 비민주적인 자본주의의 대립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학자들이 경제성장과 경제적 자유화가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주의를 수반하지 않는다. 반드시 수반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새롭게 이론을 제시하면서 권위주의 아래에서도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있는데 권위주의 아래에서의 경제성장은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가치와 충돌한다. 아하. 이렇게 이제 아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 안보의 개념을 궁극적으로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정치적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확대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현재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라도 미국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니까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해 보면 미국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라는 구도하에서 국가 안보를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속할 거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외에도 또 다른 대립 구도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무슨 대립을 위해서 만든 이론 같아. 아 그럼 맞아. 그야말로 다 자본주의인데. 아, 이제 인권 아, 문제 거론을 계속 해왔더군요. 이제 그런 맥락이 있죠. 예. 예. 아니 그런데 현재 두 나라 사이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로 중국과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상품 교역이 정말 많이 이루어져서 아마 6천억 달러가 아마 넘을 건데 교역이. 6천억 달러요? 그리고 6천억 사실 달러 넘죠. 우리 핸드폰이 애플 핸드폰인데 이거 중국에서 생산하잖아요. 맞다. 그럼 중국하고 무역하지 말라 그러면 애플은 도대체 세계에서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네. 예, 그런 점 때문에 저도 이제 하루아침에 미국과 중국이 경제관계를 단절하는 냉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지금 엘리트들은 현재의 높은 경제적 상호 의존성 자체를 위협의 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높은 상호 의존도를 자유주의적 가치를 위협하는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사례가 중국이 노르웨이에 가한 경제보복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2010년 노르웨이가 그때 노벨 평화상을 중국 반체제 인사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까지 노르웨이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거든요. 저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참 미국이 네. 중국한테 이렇게 꼭 얘기할 자기들 자격이 없어. 미국도 지금 반미 인사한테 뭐 한 나라한테 얼마나 뒤에서 공작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 역사가 7, 80년 때 얼마나 많은데 야 정말. 그건 냉전 때고. 아, 이건 새로운 냉전이고. 오케이. 어쨌든 이제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그런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죠. 물론. 이번에 일본. 아 그렇죠. 일본 보면. 일본도 예, 일본이 한국에 가한 규제를 보면요. 아 그것도 이제 할 얘기 많습니다. 좀 답답한데. 예, 그렇죠. 이게 도대체 극우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아 진짜 일본에만 극우가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아는 기자가 네. 그러더라고. 아, 답답합니다, 일본 삐진 거니까 네. 그냥 달래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일본 통인 기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어쨌거나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네. 요거도 먹는 분위기죠. 달래준다. 네. 네. 아유 그러면 무슨 뭐 토착 외국 얘기 들으려. 큰일 나요. 어쨌거나 그 정도로.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요? 예,
보기에 미국이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위협적으로 보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제 이렇다 해서 다뤘는데요. 중국 제조 2025라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산업 정책이 있습니다. 이것과 중국이 또한 대외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계획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초점은 중국이 추진한 두 기획을 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라오스랑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요. 길에 일대일로라는 계속 써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그 이제 길마다 이제 그런 게 써 있고 특히 라오스의 어떤 공사 현장은 거의 중국인들이 쫙 또 노동자들이 예.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던데 사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중국이 그냥 관여한 사업이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그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또 제가 라오스에서 본 일대일로 계획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그 원래 뭐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는 옛날부터 중국하고 참 뭐 정치 체제도 비슷하고 예, 역사도 예. 상당히 현대 역사 를 많이 공유하고 있나라니까 중국이 참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네. 있죠. 또 아주 지금 이제 미개발 상태 있기 때문에 중국 제조 2025는 2015년 10년 전에 발표한 25년보다 10년 전이죠. 예. 중국에 발표한 계획인데요. 중국의 이제 야심찬 산업 계획입니다. 예. 차세대 정보 기술, 네.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 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다예요, 다. 이거를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 산업. 이게 전부죠, 사실. 네. 친환경 전력까지. 그래서 중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정책입니다. 네, 네. 아, 갑자기 1920년대 때 손문이였던 연설이 막 떠오르는데 손문이 이런 중국을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런 중국을 만들자고 하고. 뭐라고 하면 손문이 네. 우리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갖지 않으면서 네. 장점만을 취해서 역사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그 소문이 얘기하거든요. 1922년 연설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죠. 1대1로 계획은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한번 다시 좀 정리하면 2013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발표한 중앙아시아 및 아까 얘기했던 동남아시아를 네네. 네네.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1대1로라는 하나의 길이라는 뜻 아니에요. 네네. 육로를 연결한 게 1대 네. 그 다음에 해로를 연결한 게 1로 그래서 1대1로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예. 1로는 해상 실크로드죠. 네네네. 네. 오. 그래서 총 64개국을 포괄하는 경제지대를 만들다는 구상이고 네. 또 아시아 인프라 개발인행 AIIB를 만들어서 자금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정말 야심찬 계획이다. 근데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이 네. 이게 떨만하네. 떨죠. 예, 떨만해요. 네. 떨만하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엄청난 자금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자금력을 후발 주변 국가에 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고관세를 부과해놨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이 중국 제조 2025에 들어있는 핵심 부분에다가 고관세를 때렸어요. 이 고관세를 때려서 이 산업들이 발전을 저지하겠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의 구상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예상을 한다면 미국이 현재 취해놓은 고관세가 단순히 압력 수단, 협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저는 그렇죠. 높다고 저지해야 되니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하웨이 제재에서와 같이 국가 안보적 명분을 내세워서 특정 기업에 대해서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지정학적 측면에서 더욱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1대1로예요. 거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의 자금을 대고 그래서 중국에 얽어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확실히 받게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을 1대1로는 만드는 거죠. 이것은 팽창주의적 시도라 이렇게 미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내로남불이네 진짜. 아 자기들은 예외적인 나라라고 그렇죠. 우리만 팽창해야 되는데 그렇지. 너희들이 팽창하는 것은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맞아.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팽창하는 건 당연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자기들의 핵무기는 당연한 거고 남의 핵무기는 안 좋은 거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중국이 주변국에 자금 빌려주면서 경제 개발을 시켜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미국은. 예, 이게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스리랑카거든요. 스리랑카. 스리랑카가 항구를 개발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 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개발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중국이 인수를 했어요. 네. 그 인수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그 항구를 운영하는데 미국은 그거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있는 거죠. 다 자기네 같이만 생각하는군요. 자기가 해왔던 것처럼. 실제 그래요. 아, 중, 실제 그런 거죠. 스리랑카 정도의 기지가 있으면 인도 태평양 부분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요지거든요. 아. 언제나 경제와 군사는 수밀간의 연관이 있죠. 그렇죠. 미국도 항상 그렇게 해왔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이 아프리카를 이미 먹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투자해왔거든요. 근데 아시아까지 먹으면 아시아 아프리카를 먹은 중국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미주 대륙을 먹은 미국 사이의 대결 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느낌이 좀 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냉전의 느낌이 점점 스며서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펜스가 또 이제 강경한 발언도 했는데 그 제가 작년에 했던 그 발언에 이거는 이제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비제 함정에 빠뜨려서 중국에 옹매도록 이렇게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시처럼 써 시처럼 연설을 하네요. 시처럼 제가 번역을 한 거죠. 비제 함정이 빠뜨려. 네. 비제 함정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 이번 그 G20 이 회의 때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중국 대변인이 한국도 1대1로에 참가하기로 했다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다시 해명을 했거든요. 벌써부터 1대1로를 두고 중국과 미국이 주변국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아 왠지 아 느낌이 오는데 이 냉전의 느낌이 도는데요. 확 들죠. 1대1로가 한국까지 오면 이제 한국도 1대1로가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또 미국과의도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원나라의 줄선이야? 명나라의 그렇죠, 줄선이야? 뭐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다시 그 고민이 들 것 같고 대륙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줄을 서야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이 또 동맹국이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죠. 또 미국이 그러면 또 이 한국 사회를 두고 또 엄청 또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 대학들이 중국 기업과의 관계를 끊고 있다고 하고 중국 유학생들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되게 얕은 보복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얕은 보복이라기보다는요. 미국은 좀 치사한 보복 같은데 제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부흥하는 나라가 유학생을 안 받겠다는 정도로 정치적으로 취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태도가 정말 완강하다라는 걸 오히려 알 수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영국으로 이 중국 유학생이 확 늘었대요. 미국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미국이 향후에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첨단 부분의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하웨이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안보와 무관하다라는 말로서 기업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하고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군사적인 직접적 위험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가치 소로 확대해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우리 세컨드리 보이콧 세컨드리 생션 있지 않습니까? 2차적 제재. 2차적 제재죠.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의 거래를 단절시킬 수가 있고 중국과 거래한 제3국 기업까지도 제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점차적으로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제재의 영역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재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제재의 그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고 하면 이제 AI 부문이 특히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AI요? 예. 우리 인공지능. 이렇다 했을 때 이미 했었죠. 저기 중국의 사회 신용 체계 기억나세요? 있죠. 빅데이터와 AI를 이용해서 중국의 모든 인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 네네. 지금 전 세계 첨단, 최첨단을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아닙니까? 요게 말하자면 이제 중국이 지금 최첨단으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이 사실 견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미국이 견제할 때 좀 비판하기도 굉장히 쉽죠. 조지 오웰식의 통제 국가를 만들어서 인권을 탄압하고 인민을 감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AI 분야는 쉽게 제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미국은 중국에서 AI 부문에서 협력한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본질적 가치 민주화 자유를 해친다 이렇게 충분히 자기도 이데올로기적 정당성도 생기는 거니까 아마 AI 부문에 대한 제재가
제일 먼저 또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드네요. 그거는 뭐 분명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I 부분은 빅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국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인 견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제재 없이 시민 그렇죠. 시민 사회의 제재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AI는 오히려 빨리 발전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 김찬희 TV란 걸 열었어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해보면 거기 제가 1회 방송에서 그렇죠. 그 중국 사회 신호 체계를 다뤘었는데 예, 맞습니다. 중국에는 그 CCTV가 5천만 개랍니다. 5천만 개? 5천만 개. 인구 20명당 한 개. 20명당 한 개? 15명이니까. 5천만이니까. 오 마이 갓. 20명 지나가는데 한 대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다. 이런 거에 대한 분명히 제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소한 이런 분위기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새로 직접 투자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기존에 투자한 것도 철수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더 투자하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듯이 베트남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올해 봄부터 중국 기업이 또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엄격하게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첨단 기술 기업이 중국 기업에 인수되면 기술이 홀랑 넘어가니까 그렇게 못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법을 강화 트럼프가 강화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그동안 활발하던 이 직접 투자가 미중 사이에는 굉장히 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새로운 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한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대결할 때처럼 모든 진영을 참여를 바랄 텐데 과연 끌고 갈 수 있을까? 그거 힘들죠. 예, 네. 미국이 과거 냉전 시기처럼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근위주의와의 대결 전선으로 가자 이게 할 수 있을까 보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일시에는 단절할 수 없고 고관세를 매겨놓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비싸니까 안 사게. 그리고 미중 관계가 변화해가는 단계 단계마다 양국은 수많은 협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제적 차원에서는 야, 이 큰일 났다.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런 또 다국간 협상이 진행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밀고 당기는 것들이 계속 진행될 것 같긴 해요. 어제 신문에서는 저기 유럽에서 조사를 했대요. 미중 신냉전이 되면 네네. 유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80% 정도가 네. 우리는 중립. 아, 중립. 그러니까 이게 그 냉전이 뭐 생각만큼 그렇게 저기 막 쉽진 않게 이게 냉전이라는 그렇죠. 걸 이렇게 뭔가 딱 그 자기들 그 동맹 국가의 어떤 그런 뭐랄까 완결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합력이 높아야 네.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속도가 얽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냉전이 제1차 냉전 때는 네. 전쟁 끝나고 바로거든요. 이래저래 다 전쟁으로 네트워크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따로따로 구축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하고는 사정이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 같은 나라가 기승전결 한국. 그래, 제3국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한 번에 결정해라.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고 당기는 미중과의 연속적인 협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3국은 작지 않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곤란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한국이 가장 곤란한 처지에 놓일 것 같은데 한국 경제가 지금 딱 반반씩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자주의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입장으로 일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도 말이죠. 너무 높은 관세를 중국 물건에서 다 부과해버리면 미국 인민들의 생계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미국의 부유층들이 많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계비를 더 지급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개혁할 의지는 트럼프는 없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미국이 또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그리고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느낌을 갖고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미 중간 선거 결과가 방향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대중국 정책은 맞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의 그 중국 그러니까 중국만을 저기 중국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세우는 어떤 그런 부서가 있고 관련 관료가 있듯이 우리도 있나요? 한국에도 혹시 아니, 대중국 담당? 당연히 있죠.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부터 뭔가 플랜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런 입장을 취한다는 어떤 입장들을 미리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본 건데요. 네네. 한국 대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조 2025와 협력하면서 미국에 물건 팔아먹기는 곤란할 거다. 네, 그런 선택의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의 운명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 운명도 그렇고 이 냉전 체제가 다시 시작된다면 좋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 우리 청취자 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게 아니라 아, 이제 그렇더라도 요즘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이런저런 소식들도 들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뭘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헷갈리셨을 텐데 오늘 유프로님과 함께 이 중국 관련된 그러니까 새로운 냉전 체제에 대한 가능성 혹은 전망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 봤고요. 우리는 이제 잘 대비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려보면서 오늘 이렇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